일본은 현재 세 개의 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그리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이중 센카쿠열도만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일본에게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센카쿠열도는 과연 일본의 영토일까요? 중국의 영토일까요? 중국은 왜 자꾸만 센카쿠열도를 돌려달라고 일본을 조르는 걸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하겠습니다. 센카쿠열도는 정확하게는 세 개의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본인들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이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중국은 갸오위다오 및 부속도서, 그리고 대만은 갸오위타이군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대만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실효지배만큼은 무력화해야 된다는 나름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 열도는 오키나와현 관할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센카쿠열도는 오키나와 섬에서 거리가 무려 4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170km이죠. 거기다 대만 본토 북동쪽에 펑자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140km밖에 안 됩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320km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보다 대만과 중국 군함이 먼저 도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센카쿠열도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명나라에서 1403년 출판된 순풍상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어사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1863년에 중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푸젠성의 부속도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은 지역이었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센카쿠열도가 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센카쿠열도는 류큐 왕국이 지배하는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609년 일본의 사츠마면이 류큐국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류큐국은 사츠마번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명나라도 류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태동하던 1879년 일본 제국이 류큐 왕국을 침략해서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서서 청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당시 미국도 류큐국과 나름의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랜트의 중재로 청나라 측은 류큐를 3분할해서 사키시마 제도는 청나라, 아마미 군도는 일본에 병합시키고 오키나와는 독립을 유지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키시마 제도까지는 양보하지만 오키나와는 양보할 수 없다, 본인들이 먹겠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 삐걱대던 도중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일본 제국의 완승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 사이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타이완섬과 요동지방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일본으로 청일전쟁의 승기가 기울어가던 1895년 1월 14일 센카쿠열도가 무주지라면서 오키나와현에 정식으로 편입해버립니다. 무주지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일본의 첫 번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주지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일본이 두 번째로 드는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서명한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은 타이완섬과 펑후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반환시킵니다. 그런데 센카쿠열도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이 섬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원래 타이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류큐 제도의 부속도서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중국에게 타이완섬과 함께 류큐 일대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게도 장제스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센카쿠열도의 분쟁을 초래한 장본인이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가 되는 겁니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반환합니다. 그때 센카쿠열도도 류큐 제도와 같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본인들의 합당한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863년에 작성된 지도에 이 군도는 중국 푸젠성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영토였다는 거죠. 일본의 주장처럼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였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로 편입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빼앗아간 타이완섬을 반환하면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 측에 반환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중국과 대만 모두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잠잠하던 센카쿠 열도 논쟁은 1868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에서 이 일대에 방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2년 미국의 반환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죠. 그리고 1992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영해법을 발표하면서 두 나라의 영토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대립은 2010년까지 격렬하게 이어지게 되죠. 2010년 9월 센카쿠 주변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 15명을 구속시키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두 나라는 군사 대립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시켜버리자 일본은 바로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바로 선장을 석방하게 됩니다.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에 살던 사업가 고가 다스시로가 1884년에 발견한 뒤에 일본 사이타마현에 사는 한 남성의 사유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일본 정부는 권리자에게 20억 5천만 엔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죠.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300억 정도의 돈을 사용한 겁니다. 이 매입을 통해서 2012년 9월 11일부로 국유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센카쿠 열도의 땅은 매입을 할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중국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특단의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